네, 1957년도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네. 있으면 1세기가 지나가네요. 57, 2057년이면은 네. 이게 100년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57년이면은 네. 뭐 좀 있다가는 아니지만 좀 있다가는 아니죠. 좀 있다가 아니고요. 네, 아직은 한참 아니죠. 남은 거예요. 네, 아직은 아닙니다. 한 40년이 더 지나야 되잖아요. 40년. 그런가? 아직은 이 60 주년이 된 거죠 이제 NJ. 57이 어, 네. 작년에 60주년이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조금 뭐 나이가 많지가 않구나. 네. 이제 환갑 네, 이제 이제 환갑 딱 됐습니다. 57 네 57년도에 뭐 무슀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팬더의 그 유구한 역사의 스트라토캐스터 중에 정말 가장 뭐 한 딱 연도를 예. 고르자면은 뭐 가장 많은 투표수를 받을 그런 연도 바로 57년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어쨌든 57이라는 게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담백하고 좀 이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던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 보면은 그 뭐랄까 그 직관적인 역사성이라는 게 얼마나 악기에서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항상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 저 까만색 기타를 별로 싫어하는데 네. 이건 참 까만색이 어울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심플함 그 네. 자체 그 572 옛날에 저희가 5761을 너무나 당연하게 곁에 그냥, 두고 있을 야, 이거, 때는 몰랐는데 이게 사라지고 나니까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뭔가 향수를 자극하고 이야, 이렇게 멋져 보이네요. 멋있네요. 네. 자, 57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57을 쭉 했었죠. 네. 딜러 셀렉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 딜러 셀렉트가 각 나라의 이제 그 공식 딜러들이 팬더 본사에다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요 스펙으로 해서 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팔릴 거야. 근데 이번에 저희가 버즈비 사장님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딜러 셀렉트 스펙을 결정을 했는데 네. 그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정말 57년도 때 나왔던 그 스펙 그대로 왜냐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기타 치시는 분들이 팬더에 대한 애정, 렐릭에 대한 애정, 그리고 오리지널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옛날로 완전히 스펙을 복귀를 하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원래 57년도에 나왔던 그 스펙 그대로인데 하나 달라진 게 뭐냐? V가 소프트 V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 V넥을 V넥이 진짜 리얼 V넥은 그죠? 그거는 조금 그래요. 거의 여기를 이렇게 밀고 있어고 예, 손을 연주감이 진짜 안 좋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프트 V로 바꾸면서 약간의 연주감을 좀 더 확보를 하고 대신에 나머지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 뭐 하프톤 안 되는 거 3단 예, 셀렉터 이거. 3단 셀렉터가 네, 이런 것들 그대로 복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판 공률 7.25인치 183mm 이런 거 브라운관, 완전히 빈티지 네. 브라운관 지판 공률 네. 거기다가 뒤에 막 두께 엄청 두껍고 브라운관이어가지고 약간 그냥 방망이 쥐고 있는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의 넥을 느낌. 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옛것 그대로 복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딜러 셀렉트가 아니면은 애초에 이제 팬더에서 정규 생산 라인에서는 아예 볼 수 없는 스펙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특히 딜러 셀렉트 중에서도 이번 한국 딜러 셀렉트가 유일하게 이 스펙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넥 목재도 기가 막힌데요, 이거. 넥은 이거 이제 플랫손이죠. 아, 그런데도 보통 다들 이제 뭐 쿼터손을 근데... 이제 좋은 걸로 이제 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옛날 그대로 그 옛날에 쿼터손이라는 말도 말 없었죠. 잘 없었는데. 근데 플랫손을 썼는데 최대한 쿼터손 같은 플랫손을 쳤어요. 네. 예, 그럼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커플손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옛날에 해서. 이거 막 전혀 무시한 그냥 막 이렇게 무늬 나는 것들을 저희가 등고손이라고 했었는데 네, 오랜만에 플랫손 아주 일자 쭉쭉 뻗은 플랫손 보게 됩니다. 저희가 11월 13일날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 딜러 셀렉트 똑같은 거 오치를 네. 두 개를 했었어요. 헤비 렐릭과 소프트 렐릭을 했었는데 헤비 렐릭 같은 경우에 할인 가격이 538만 9천원 소프트 렐릭은 476만 8천원인데 오늘 하는 것도 소프트 렐릭입니다. 그래서 가격 476만 8천원인데 시리얼 넘버가 다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뭐 모델이 달라서 저희가 리뷰를 하는 게 아니고 얘 정도 되면 시리얼 넘버별로 그냥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린다. 뽑기 네, 하나하나의 뭐, 뽑기를 리뷰로 전달해드린다. 많다고 이제 티내는 거죠. 네, 이제.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점수는 해비랠릭이 10.0, 9.5 받았고요. 선생님은 57과 함께 긴 기차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랠릭에는 57에 대한 경매 충성, 어디를 봐도 뭐 악기에 대한 디테일은 없고 악기에 대한 애정과 충성만을 볼 수 있는 그런 한줄평 10.10. 저는 전통문화보건사업 5762 이렇게 5762가... 시리즈 한줄평을 드렸었죠. 어떠한 악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찾아볼 수 없는 네. 정말 허망한 한줄평들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건 그냥 결국엔 약간 팬사인회 같은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야 좋다 아 좋아 그냥 이런 네. 이런 어떤 기분 좋은 네. 네, 느낌을 가지고 네. 57 리뷰를 즐겁게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스펙은 다 아시죠? 네, 98.5cm 전장에 44+1mm 두께, 78mm 12플랫 뒤뜰레, 투피스 엘더 엘더겠죠 뭐. 그거 니트로 들어 락커 락커겠죠 뭐. 적용되어 있고. 네, 네 개는 네 플랫손 메이플 57. 네, 플랫손인데 쿼터손 썬 플랫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빈티지고요.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네, 너튼 본넛이고요. 본이겠죠. 아, 그 본이죠. 본이죠. 그럼 뭐, 페어웨스까? 다른 걸 쓰면 안 돼. 네, 너튼 본. 네, 지판 너트 너비는 너트 너비는 41.91mm. 41.91mm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판 독자님들도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아, 이제 다 알죠. 네, 지판 공유는 7.25인치 빈티지니까. 네, 브라운 그렇겠죠. 네. 네. 프렛 21프렛 그리고 픽업은 핸드와이어 57 스트랩 픽업 세트 싱싱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아메리칸 싱싱싱이겠지. 싱싱 허밍이겠지. 설마 싱싱 57인데 막 험험하게. 57 험험 모델. 네. 네. 돌 맞죠. 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이게 무게를 제가 썼는데 아, 예. 무게를 3.32kg 썼는데 이거 저는 비슷한 21이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가벼워요. 무겁게 썼어. 3.32, 자, 3.1. 무게가 이제 얼마 안 가볍다. 남았는데요. 짜잔. 야, 43, 343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43이구나. 잡을 수 없어요, 선생님은. 네. 343. 네. 이번에 그거 무게 대전 그게 상품이 없다고 얘기가 너무 자꾸 아 작년보다 조금 저 덜하다는 거죠. 없진 않은 겁니다. 이게 소리가 네. 아. 어 팬더인데 팬더끼리 잘 어울리네요. 에이, 그래야죠. 억지로 아프톤 자, 자 만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딱 나갔는데요, 페이지가 네. 딱 코러스 아 좋다 좋네요. 아, 되게 좋다. 이 억지로 만든 하프톤의 소중함. 마샬. 팬도에서 2단 하프 들어봤으니까 이번에 4단 하프 들어봤을 거네. 네. 간장이 막 녹지 않아요? 아 야, 좋네요 정말 진짜 좋다. 네, 팬더에다 이제 크런치 박스. 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운드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시리얼 한번 기억하세요. 네. R94287입니다. 네. 마샬 게인톤 하나만 들어볼게요. 4단 하프, 2단 하프.
아. 똑같다. 정말 똑같... 재래식 톤 메이킹. 네, 재래식. 억지로 합부터 만들고 볼륨 줄여서 크림톤 치고. 네. 아, 멋있습니다. 좋다. 네, 진짜 정말 없는 하프톤에 억지로 놓고 치고 볼륨 줄여서 클린톤 만드는 클린톤 만들고. 진짜 그 시절 그 재래식 톤 메이킹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멋으로 치는 네. 네, 57입니다. 네, 참 진짜 딜러 셀렉트 독하게 했네요. 어떻게 이렇게 셀렉트를 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아, 이거는 유저를 위한 셀렉트가 아닌 정말 기타를 위한 셀렉트라고 셀렉트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블루스 반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쫙쫙 달라붙네요. 네, 아니, 좋네요. 아, 좋다. 아, 이 예스러운 것. 아... 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와, 좋아. 시청자 안주평은 2279화의 에피폰 일렉 기타 리미티드 에디션 닷 디럭스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어세신 클랩트님, 바디만 보면 무슨 깁슨 커스텀 라인으로 착각할 만한 비주얼이네요. 외관이 멋있어서인가요? 소리도 기존 답보다 유독 더 좋게 느껴지네요. 사람 눈이 참 간사하다고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한줄평, 아무리 깁슨이 파산해도 에피폰은 살아남는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보니까 57을 제가 10수년을 쳤는데 이 좋다고 느끼는 게 이게 지구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5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57년도에는 외계인이 방문한 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거의 뭐 지금 우리가 그 과학기술 발전할 때 네. 그 회사들에서 외계인 잡아다가 고문했다고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57년도에 네. 들어온 외계인한테 만들어 네. 기타 만들어 난 아직도 그 노트북 컴퓨터랑 그 사운드 카드랑 네. 그 그래픽 카드랑 네. 그 인간이 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저렇게 신기할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포함 57까지. 57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외계인이 만든 기타 네. 57.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선생님 그 억지로 해프톤 만드시고 네. 볼륨 줄여버리게 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술로 다 커버가 되지만 확실히 그때 그 감성이 이렇게 만들어야 더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 되는 걸 되게 했던 과거 그 감성 그대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박정희 감성이네. 뭐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만리장성도 쌓았는데 뭐 되겠죠. 아, 예, 그러네요. 감성이 괜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그런 감성입니다. 네. 자, 네, 점수 몇 대면? 네, 19. 뭐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네, 없어요. 저는 이거 이제 몇 개 할 때 그동안 이거 안 지우려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리얼 넘버 R94287에 57 또 다른 57 멋진 기타 같이 보셨고요. 억지로 해프톤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딜러 셀렉트 62. 아이, 그렇죠. 또 다른 외계인 시리얼 기타. 넘버. 예. 네, 또 다른 시리얼 넘버. 5년 후에 다시 왔어요. 5년 후에 다시 네. 왔거나 아니면 외계인이... 5년 동안 계속 살았거나. 계속 있었거나. 네. 5년 동안 네. 로즈우드를 빨리 만들어 그래야 보내 줄 거야. 네, 이러고 6위를 그런... 만들고 떠나갔다는 전설이 네. 있죠. 그리고 떠나가니까 재즈 마스터 나오고 막 남은 인간들이 만들다 보니까 재즈 마스터 나오고 제이규어 나오고 왜 우리가 하니까 안 되지? 안 되지. 다 망해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외계인이 만들어준 그 두 개 말고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망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기타 네. 622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번 시리즈들은 여러분 다 그냥 예전에 다 했던 거니까, 것들이고 그냥 시리얼 넘버가 다른 것들이 사운드 모니터 뭐 시리즈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6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